이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야권도 조건을 내걸긴 했지만 이례적으로 팔을 걷고 나섰습니다. 더 나아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을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문중모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실업자 대책을 비롯한 사회 안전망 구축이 선행된다면 기업 구조조정 논의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불세기업에 돈을 대줘서 생존을 연장시키는 그러한 식의 구조조정을 다시는 반복도 현안되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종걸 원내대표는 더 나아가 구조조정을 더 신속히 할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 역시 정부가 보다 근본적인 구조개혁에 나섰어야 한다고 질타했습니다. 경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우리 정부는 국회 탓만 하면서 시간만 허비했습니다.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봅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정부, 국회가 조속히 경제 대화에 나서자고 제안했습니다. 새누리당은 두 야당의 입장을 원칙적으로 환영하면서 노동사법을 논의하기 위한 여야정 협의체를 제안했습니다. 야당이 이왕지사 기업 구조조정을 지금 카드를 꺼냈기 때문에 차제 노동개혁도 같이 좀 논의를 하기를 강력하게 희망을 합니다. 두 야당의 경제정당 경쟁은 수권정당 이미지를 부각하고 중도층 표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진보진영과 노동계에선 우려 섞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그 구조조정 추진에 그린라이트를 주지 않을까. 당 정체성을 둘러싼 내부 갈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SBS 문주모입니다.